다 같이 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왕국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의 표상인 아담을 흙을 빚어서 만들고 동방 에덴 동산을 맡겨 주셨으나 간수하지 못하고 미약해서 신령하지 못해서 뱀한 때 사기당하여 빼앗겼나이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아담은 죄를 범했으니 사망을 당하여 죽었지만은 그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뱀을 잡고 이 땅에 나라를 세우되 창조 목적을 이루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1000년 왕국을 목적을 두고 아버지께서 만드셨나이다. 이제 6000년이 다 되었나이다. 이제 3000년에 가야 되겠사오니 이 길을 따라서만 가야 하겠나이다. 어렵고 힘들고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아버지께서 택하여 이끌어야만 갈 수 있나이다. 야곱의 집에만 이 길을 주셨고 에서의 집은 혼란의 줄을 주어서 멸망을 시키나이다. 선한 모라 가운데서 만대를 정하신 여호와여,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 밤에도 사랑을 깨닫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만 짚읍시다. 예, 성경은 여호와의 책인데요, 목적은 에덴 동산 가는 목적입니다. 거기서 만들어졌고 거기서 죄를 지었고 거기서 쫓겨나서 죽어 썩어서 흙으로 갔습니다. 아담 하와가 그렇죠. 그 후손 모두가 940억이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여러분도 갈 것이죠? 갈 것이죠? 안 간다고요? 그래서 새일교가 생겼습니다. 사명자만 그래요. 여기 왔다고 다 해당 안 되고 하나님 사명을 맡긴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고 불쌍히 여김 받고 쓰임을 받는 종이 되어야 돼요. 어디 잘 쓰입니까? 어디 주인하고 관계가 잘 돼 있어요? 아니면 쫓겨났어요? 그 미움받고 있어요? 그 고집 부리고 있어요? 말도 안 듣고 일도 안 하고? 예? 일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 집에 쫓겨나면 안 되니까 잘 보이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요,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조금 받아야 돼요? 아니, 그 일을 저지르세요. 따라합시다. 일을 크게 저질러야 큰 사랑을 받지. 일도 안 저지는데 무슨 도와주겠습니까? 예? 그럼 누가 보금에 탕자가 있죠? 예? 아들 몇이요? 그 집에? 형제가 아니에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같이 섬기고 사는데 사랑은 못 느껴요. 왜? 일을 안 저지르니까 아버지가 도와줄 게 없어요. 그래서 동생은 크게 저질렀어요. 자기 기업을
분깃을 다 가지고 멀리 가서 다 팔아먹고, 어? 털어먹고, 어? 허랑방탕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탕자요. 예? 여러분도 탕자 쪽입니다. 유대인들은 큰아들 쪽이고 우리는 탕자 쪽이에요. 세상에 아버지 없이 살다 왔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탕자가 왔습니다. 예? 그 탕자는 그 끝장이요. 더 살 수도 없고 살아봐도 탕자야. 그렇게 마음을 곤쳐먹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안 쫓아냈죠? 예? 쫓아냈어요? 그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자식 오면 쫓아낼까요? 안 쫓아내. 그 여러분도 하나님과 닮은 게 닮았어. 많이 나는 조금 닮았어. 근데 잔치했죠? 닭 잡았어요? 소 잡았어요? 예? 너무 사랑이 커서 이제 먹는가 봐요. 아, 염소 잡았어요? 양 잡았어요? 닭 잡았어요? 어? 오리 잡았어요? 그럼 소 잡았어요? 소 잡았다. 그게 동생이 멀리 없어져도 돌아오면은 형님이 반가워야 될 거 아니요? 반갑죠? 근데 반갑기는 커녕 줄기만 밖에 없어. 그게 율법이요. 율법은 사랑이 없어요. 따져요. 법을 따져요. 너 왜 죄졌느냐? 돌로 때려 죽여버려. 그 율법이요. 근데 탕자는 아무런 내놓을 게 없어요. 망가졌어요. 왕창 무너졌어요. 예? 무너졌다니까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무너진 사람이 아담이요. 왕창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 아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아담 계통이 이제 우리들인데 탕자의 삶을 살다 왔어요. 그렇죠? 그 왕국 시대에 왕창 무너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무너졌죠?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세상에 어떻게 결혼을 천번씩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어? 그거 이해하면 누구도 인정 안 해요. 거짓말 그랬지. 그 성경에 써놨어요. 열왕기상 11장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700번 했어요. 예? 그런데 결혼식 가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왕이니까 뭐 마음대로 하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왔죠.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마귀한테 잡아먹혔어요. 마귀가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람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요. 근데 책임은 안 져요. 창조자는 죄는 네가 지었으니 네가 책임지고 나는 구원만 하면 될 거 아이가. 너는 무너져도 내가 다시 세울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을 때겠어요, 부치. 예? 그러면 아담이가 완전하면요. 하나님 관계가 남남이에요. 그렇죠? 결과는. 근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돼. 근데 몽땅 부어주고도 영광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럼 속이 좀 시원해요? 그 여러분 완전히 불완전해요. 예? 그 불완전이 다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하다면요 예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예?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만들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니까 관계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이 있죠. 아담은 신령하지 못했다. 아담은 첫 사람은 신령지 못하고 마지막 사람은 신령했다. 예수는 신령한데 예수가 만든 흙으로 만든 사람은 불완전했다. 넘어졌다. 그 여러분도 많이 넘어졌지요. 율법이 증거합니다. 뭐 아무만 죄가 없어요. 넘어졌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잡고 일으킨 게 그 승리예요. 구원은 위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런 구원을 이룰 만한 그런 재주가 없어요. 재만 지지. 예? 그럼 오늘 본문이 말일의 구속의 예언인데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아니, 그림자. 히브리 10장 1절에 참 형상화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샀어요?
여자 아파트 살고 있어요?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새로 진 아파트에 가서 계약하고 샀어요? 새 아파트. 만약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자, 분양할 때에 새로 진 집을 분양받았어요? 한번 손 들어봐, 그런 사람. 그런데 그거 집 짓기 전에 그림 하나 그렸죠? 모델하우스. 그림. 그림은 예뻐요. 나무로 짓는데요. 합판으로 베인트 칠해서 아주 예뻐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가보면 그만큼 예쁘지 않아. 그 거짓말이요. 그만. 이런 집을 지을 것이니 누구든지 와서 사라. 계약하라. 그래서, 본을 보인 거지요. 그게 모델하우스요. 거기 사람 못 살아요. 그래도 하나 맞는데 2억씩 들어요. 그 사람 사는 것도 콘크리트, 해가루로 집을, 세멘트로 집을 지어 사람 살지. 그 나무 집 지면 그 몇 년 살면 불나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모델하우스요.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종말에 주님 재림을 영접한 첫째 교회의 모델하우스라 그 말아요. 그래서 말일의 구속은 임시 회복이 있고요. 완전 회복이 있어요. 그 임시라는 것은 보여주는 식이요. 그래서 율법은 참형생 아니다. 내가 종말 시대에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다. 또 보여준다. 또 동방독수리를 불러서 나의 모락을 이루신다고 이사야 46장 말씀했죠. 그럼 첫 아담부터 세리왕까지는 전부 포면적 이스라엘입니다. 포면. 껍데기로 보여주는 거. 근데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역사하면요. 속으로, 이면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포면적으로 모세로부터 3대 절기 지켜도요. 아무런 몸에 감각이 없어요. 우리 귀찮고, 괴롭고, 힘들고, 유월절 지켜라. 맥주감사 지켜라. 추수감사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가져오라는 거예요. 힘껏 가져도 그냥 조금만 아니고, 니게 있는 거 힘껏 가져라 할게 이게 안 되는 길이에요. 힘껏 못 가지고 아까워서. 예? 그렇죠? 성신 받고도 못 가져오는데, 성신 안 받으면 뭐 가져오겠어요? 그렇게 양도 저는 거, 눈 까진 거, 값싼 거 사오지. 그래도 복을 달라고 해도 와서. 하기야, 그것도 안 가져도 복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그걸 가져오는 게 낫겠나지. 썩은 거, 쓰레기 가져도 안 가져오면 낫잖아요. 쓰레기도 못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새 시대 또 보내달라고. 새 시대 보리, 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일한 돈을 보상해 주지. 그런데 인간은 일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감동식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 성신님 일을 잘 하고 있어요? 성신님 잘 사시냐고요. 혹시 이혼 안 했어요? 성신하고 이혼 안 했냐고요. 수틀리면 이혼해버려. 도장 찍어버려. 그럼 누가 죽어요? 내가 죽지. 근데 성신은 이혼은 안 합니다. 한번 오면 안 떠나고 그 물건을 꼭 붙들고 끝까지 두들겨 패서라도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한번 오시면 안 떠납니다. 예? 인간들은요, 만났다 헤어지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요, 안 버립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뭐, 난 부족하다, 많이 넘어졌다, 죄 맞이했다. 당연합니다. 그 아는 게 복입니다. 죄 짓고도 나죄 아니다 하면요, 그런 망령된 사람 어디십니까? 그 못난이가 됐습니다. 자기 죄를 지었으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지. 죄 짓고 쏙 빠져나가고 도망갔다가 한란하면 쏙또 들어선다고요. 어딜 들어? 예? 그게 인격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영이 인격이거든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해야 아주 몹쓸 것도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복을 담아놓고 복된 그릇이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임시가 뭐냐? 구약은 다 임시입니다. 그 임시도요 크게 두 번 나눠요. 영원구원은 유월절은 400년, 네? 40년이 400년이에요. 왜 400년이냐? 그것도 따져봤어요. 왜 400년이냐? 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당장 복을 보고 싶은데 400년 만에 준다 하니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원인이 있을까? 하나님 원인이 예? 그렇게 핵심이
6월절인데 400년이 준다는 거예요. 400년. 그거 여러분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400년 들어봤어요? 들어봐서 손 들어봐. 들었나 안 들었나? 못 들어요. 몰라요 뭔지요. 성령을 수박거닥식으로 자기 사명만 조금만 알지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일곱 명이 많이 알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당장 만져보고 눈을 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아 예, 나는 너의 상급이야 너의 방패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많이 들었는데요 뭐 복의 근원도 들었고요 뭐 이사가 같이 이사도 왔고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여요 좀 보여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 우리 단판직으로 봐주세요 그게 하나님 알았어 그러면 네가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려 그래 했어요 그 하나님 제사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그 제사 못 받겠대 다른 제사겠대 무슨 제사 독생자 제사 유월절 제사 그래서 예수가 오려면은 모세가 예수인데 표면적으로 그림자로 모세가 오려면 400년을 기다렸대 아브라함부터 400년 그래서 400년 만에 모세가 가서 유월절로 예수를 잡아서 먹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일곱 머리 짐승이 박살났어요 애굽의 장자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마태생도 짐승의 마태생도 강아지도 먼저 나면 죽었고 송아지도 양도 하여튼 짐승도 먼저 나면 다 죽었어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 죽었느냐 예수가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예수가 세상 제일 걸머리 어린 양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가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시는데 요단강에 갈릴리 해변 가시는데 제자들 보고 보라 베드로야 야고보 요하나 저 건너 좀 봐 왜요? 저분이 세상 제일 걸머진 하나님 어린 양이야 소개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또 찾아올게요 예수 따라갔어요 거기 세례한 사명 끝났습니다 내 뒤에 능력이 모셨는데 이분을 속임하면 자기는 왕이요 여러분들 재림주 속이면 왕이요 아, 왕권 받기 쉬워요 예수만 자꾸 속이하면 왕식을 준대 예? 여러분 박근혜를 위해서 아 죄송하다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계속 일한 사람은 요즘요 자리 하나 얻어 못 얻어요? 얻어요. 자기를 위해서 안팎으로 보살피고 수고한 사람을 그냥 내버리겠어요? 대통령 자리에서 그 많은 자리에 한번 주지. 예? 근데 일하다가 교통사고 죽는 사람 둘이 있잖아. 안 죽었다면 한 잔 할 텐데. 그럼 죽었다. 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죽어도 왕권 준대. 응? 살아도 왕권 준대. 그러면 세상 임금은 5년 하면 끝나는데 우리 예수님 임금은 몇 년이요? 세세왕이지? 그러면 왕이 되려면 세세왕 돼야 되지 그래? 5년짜리 왕 되면 그만 돼? 안 되겠죠? 그러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사랑받는데 마귀가 막 공격해서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 아담같이 죽으러 가야 돼. 어디를? 바벨론으로 몇 년? 70년. 예? 그게 구약은 연대가 크게 구원의 연대가 두 가지입니다. 영원구원은 6월절은 400년.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서 70년 잡혀가는 여호야김 4년 606년부터 70년만 되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스룹바벨 시대예요. 바벨론이 지나가면 70년. 무슨 시대? 스룹바벨 시대. 그래서 32장 성가에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자 6은 6이고 0은 0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여기 오래 못 살아요 나그네 인생길 70년 지나가면 끝입니다 어떻게 살아 가느냐 육체가 있을 때에 그 구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 옆에 사니까 복이 떨어지더라니까요 예? 그 종과의 관계가
근데 마태 20장에 어떤 서기관에 왔어요. 예수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뭐야? 우리 형제가 7명인데요. 우리 큰 형이 장가 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또 형수하고 살았어요. 셋째도 넷째도 다 죽었어. 끝에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 여자는 하나인데 형제가 7명 다 죽었는데 부활하면은 그 여자가 누구 부인이 됩니까?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 여러분 답하세요. 답. 누구 부인이야? 큰 아들이야? 막내이야? 못 알아들었어요? 여자는 하나인데 남편이 7명이야. 그 누구 부인이 된다 이 말 부활하면은 답 못하겠어? 예수님 했는데 6은 6이잖아. 6일 때 결혼했지. 영이 무슨 결혼하느냐. 부활하면은 신입경찰 장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부활에 가면요 생산 못합니다. 그럼 아들 놀려면요 종족으로 떨어지세요. 천년 애 놀려면 그 왕권 받으면요 자식 못 놓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왕권 받으면요 애 놓을 거예요. 애나? 그러면 종족에 등록하세요. 종족 백성에 등록하면 천명을 천년 동안 애를 천명을 놓고 무궁무진하게 가면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가 자식이 많겠어요. 천명에 늘어나면 별수가 많아지지요. 그러나 더 좋은 게 있어요. 7위권에 더 좋아. 왕권이. 그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요 참 지저분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분명히 일남 일녀로 결혼을 시켜놨는데 일부 다처다 말이에요. 구약시대가 일부 다처지. 남자는 하나도 여자가 많다 이게요. 그 죽으면 다 끝났어. 그 부활하면요 영체이기 때문에 결혼이 없어요. 근데 축복권이 아브라함 집 왔는데 아브라함의 족보에 근처가 살면요 그 축복이 내려요.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은 이행 연습했는데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이 제단은 7년 6개월 건축한 제단은 죄를 쓰는 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내 백성도 모조리 죄만 짓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성전 오면은 양 잡고 소리하면 용서하지요. 그래서 안 지었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지켜라요. 죄 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엄청 많이 져가지고 적국에게 바벨론 잡혀가서라도 거기서도 여기 올 수 없지만은 그쪽으로만 향해서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지요. 그렇지. 그래서 해본 사람이 다니엘이 어느 쪽으로 기도했어요? 어느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그게 구약입니다. 그 70년 몸으로 죄지에서 내게 우상숭배해 갔잖아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WCC 하는데 종교 다원론으로 가는데 혼합 가는데 이방종교 손잡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육체를 후삼면에 던져서 공산화 칼에 다 죽게 한다. 이게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거기 후삼면 안 가고 하늘로 가려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록된 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막 참수하고 찌르고 막 대적해도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 변론만 듣고 기록돼서도 가면요 하나님 위에서 잡아당기면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임시라는 것은 구약을 가르치고요 완전은요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 구약 때 이미 재림을 말씀했어요. 출 바벨론 출 애굽 두 번입니다. 출입문 나온 나 출자가 날 출자요. 나온다는 뜻이에요. 출발한다. 어? 입국했다. 들어왔다. 출국했다. 나갔다 그 말이요. 우리 문이 저 무슨 문이요? 뒤 문이 이 두 문이 두 개 있는데 출입문이요. 마음대로 해.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그 문은 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 죄값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 출애굽이다. 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70년 잡혀갔다가 나온 것이 스룹바벨 역사다. 그 우리는 지금 유월절 예수님 초림을 영접해서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은총 입었죠. 그 여기 말았어요. 육체고원 때문에 출바벨론에 왔어요. 출바벨론은 연대가 70년이고 출애굽은 영혼고원은 400년이라는 것입니다. 400년 알았죠? 예수 올 때까지 400년이에요. 그 전에도 후에도 못하. 꼭 400년이 돼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만 복받는 네 씨가 받은 예수다. 그 예수가 유월장 올 때 400인 기다렸다. 그래서 연대를 400인에 챙겼다 그 말이야. 근데 야곱의 집이 가는데 야곱의 아들 열둘이죠. 여십이가 몇 번째요? 11번째도 장자지요. 하나님의 장자를 정해야 되지. 사람이 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먼저 태어나도 장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야 장자가 돼요. 근데 요셉 꿈꿨어요. 두 개 꿨죠? 꿈 두 자루 꿨죠? 그래서 애기에 팔려가요. 본의 아니게. 정말 요셉은 섭섭해.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먹어. 어디 사람을 사람 팔았냐, 이 말이요. 정말 인정도 사정도 없이 형제가 아닌데. 형제의 동생을 보호해야 되는데. 무자비하게 팔아먹, 은 몇 개 받았어요? 정신이 먹먹해요? 몇 개? 20개? 예수님 몇 개? 30개? 고멜은 몇 개짜리야? 15개. 이 몸값이. 그 요셉이 팔려갔어요. 정말로 어린 나이에 17살이야. 17살 팔려가서 17세 소년이. 예? 그런데 가서 얼마나 구박받고 종살고 보디발 집에 가서 누명 쓰고 옥에 가서 눈물로 살았는데 총리가 됐어. 응? 그러니까 야곱이가 요셉이 죽었나 살았나 모르겠다. 형님들이 아버지 속에서 양잡아 피를 바르고 요셉 옷에다가 아버지 오다 보니까 내 동생 옷이 있어서 가자는데 확인해 보세요. 뭐 가하 기름손가 야곱이 뭐 이 양피인지 사람피인지 알 수 있어? 양피를 가졌는데 그래서 쏘갔지. 아이고 내 아들 요셉이 늑대가 잡아먹었구나 하고 울고 앉았는데 한 달 후 소식 왔어. 요즘 말하면 벤제차가 쫙 들어오는 거야 야곱 집에. 응. 아버지 저 요셉이 저 애기에 총이 됐다면서 예, 쳐보세요 쳐보세요. 예. 아이고 막 그 마음의 근심이 탁 풀리면서 막 노인이 막 힘 오는 거야. 그 가자 하고 가니까요. 요셉이 그 있더라니까요. 그래 있는데 애굽의 왕이 총리 부친께서 왔다고 인사하러 왔어. 인사하러 그 야곱이 왕궁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왕이 이렇게요. 아이고 우리 총리가 세계 1등인데 총리 아버지는 얼마나 유명하십니까 하니까요. 네가 나를 볼 때는 대단하지만은 내가 나이가 130살이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로 보냈다. 바로 왕은 아주 고향짐이 먹고 호화호시하는데 이 총리 아버지는 히브리 민족이니까 이 세상 사람 많이 나그네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130년 살았다 그 말이요. 77세에 쫓겨가서 장가 갈렸고 14년 머슴 살고 네? 7년에도 아이들 먹이 살리 물질 위해서 6년 머슴 살고 그 20년 살았다. 그게 야곱에 밤에 잠도 못 잤다. 정말 눈물겨운 심정이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몇 년 살다 죽었죠? 아시는 분. 상품 좀 사다, 상품을. 성격이 퀴즈 해가지고 알면 상을 즉석해줘야지. 놔줄지 내가 하면 이 시간 맞추면 다 잊어먹어버려. 상 뭐 줄까요? 연필 줄까요? 공채 줄까요? 뭐 줄까? 벗은 사줄까? 뭐 상 받으면 좋겠어요? 즉석에서. 뭐 요즘 한칸 뭐 물질이 많으니까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 입으로 봅시다. 자, 몇 년 살다 죽었어요? 애기 가서? 17년. 그럼 130살 보태기 17년 얼마요? 147세에 돌아가셨다. 근데 보좌에 갔지. 영혼은 살아있어요. 육이 죽었지. 지금 이 밤도 보고 있어요. 저놈들도 내 얘기도 하는 거다. 그래. 예? 요셉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사람인데 육적 사람 아니요. 육적에 신경 쓰지 마세요. 육은 이미 박살 났습니다. 육은 다 망해야 됩니다. 육은 이미 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서 흙으로 가는 놈을 잡아 돌려가지고 고쳐서 공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일의 변화체란 말이야. 살판 났다 이게야. 알았어요? 그럼 수르바벨이가 역대하 36장에 에스라서에 돌아왔는데 성년지어서 4년 3개월에 그것도 구약이기 때문에 그림자란 말이야. 그림자. 우리를 위해서 그래 보여줬다. 그게 구약시대 종말도 70년 끝에는 수르바벨 역사밖에 없더라 이 말이요. 그럼 인간 종말에도
한국 유다가 세계 대표인데 한국에 70년 끝나면은 스룹바벨 재단이 마지막이다 이 말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재단에 와 계신다고요? 힘이 안 나요? 힘나. 그러니까 머리돌 역사는 태산이 무너지는 역사인데 소련을 무너뜨리고 김정은이 부직개도 꺾어버리고 모두가 역사는 하나님 역사는 세미 하나님인데 유다 하나님 한국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400년 70년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유월절은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400년이다. 또 이면적으로는 말라기 때 문 닫고 예수님이 430년에 십자가에 유월절 됐다. 그럼 출애굽기 12장 40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갔다가 나올 때는 400년 하고도 30년이에요. 왜 30년입니까? 한 사람이 먼저 갔어. 요셉이. 그래서 430년. 알았어요? 그러면 본문 봅시다. 자, 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편안함이 아니로다. 마귀하고 싸우는 거지. 영적 전쟁이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육적으로는 남자는 자식 못 놓지요. 자식은 여자고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가 해산하느냐 자식 놓느냐. 하나님 그 말도 안 되지요. 근데 야곱이가 자식을 놓는데요. 영적으로. 이 땅에 제일 힘드는 일이 뭐예요? 물 기르는 거? 그 못 심는 거? 애기 놓는 거? 잘 아시네. 난 모르겠어. 안 나와봤으니까. 애기 놓기 힘들어? 응? 애기 놓는 게 힘들어요? 뭐 힘들어? 끙! 하면 나오잖아. 그, 아닌가? 근데, 송아지, 강아지는요, 막, 일곱 마리씩 놓고, 막, 송아지도 두 마리씩만 놓고 말이죠. 돼지도 많이 놔도, 사람은 하나 놓는 거 그 힘들어? 하나 놓는데? 짐승은 저주를 안 받았잖아. 사람이 저주고 가서 고통이 있지만은, 장 본인은 죄인은 하와라 하와. 하와 여자가 죄를 져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 줬다, 이 말이요. 따라해요. 하와야, 해산 고통이 당연한데, 그거 싸다. 왜 선악과 먹었냐? 그렇죠? 벌 받았죠. 또, 아담은 얻어먹은 주제로 이마 땀나죠. 일하면 땀납니다. 그게, 죄값입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애를 낳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해산할 때 아들을 낳아요. 첫장들 아들을. 근데 용이 앞에서 기다려요. 잡아먹겠대. 그 하나님이 더 빨라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버뜩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용이 못 잡아먹겠어. 그래서 용이 화가 나가지고 아들 못 낳은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린 것이 그 WCC 부산에 모여 금년 10월 달에 알았어요? 성경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서울이에요. 여기가 시온이에요, 시온. 부산은요, 시온, 변두리, 변두리. 그래서 거기서 가짜가 모여서 발광하는 거야. 10월 마지막 날, 예? 그 11월 초까지. 10일, 아마 10일 동안 하는 것 같아. 따라하세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 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자, 바벨론에 가서 70년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요. 돌아올 때는요. 정말 선별 작업합니다. 스룹바벨 단체 골라가 주는데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한란의 때가 되미로다. 야곱의 때는 세일입니다. 21년.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의 냄을 얻으리라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목은 손은 목 목에 멍에를 메지요. 멍에 우리 야곱의 집에 멍에는 사탄이에요. 사탄이가 우리를 막 괴롭혀요. 막 끌고 다니고 죄짓게 만들고 고통을 줘요. 목에서 네 멍에를 꺾어버리며 그렇게 마귀를 잡아 죽인다. 해방시킨다. 70년 만에 완전 회복이 온다. 육체 구원 온다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 인치는 역사예요. 응? 네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르지 못할 것이며, 몇 년만 되면은, 70년만 되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25장, 29장에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죄를 마쳤지만은, 하나님은 70년 동안 내가 용서하고 돌려보낸다. 그래서 수르바벨 총독이 돌아왔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했어요. 여기 시대 변론인데요. 에스겔이 아니 예레미야가 살 때가 예수 나기 전 600년입니다. 그 다윗은 1000년인데요. 그럼 다윗이가 죽은 지가 몇 년 됐어요? 400년 됐죠. 400년 됐어. 근데 다윗이 죽어서 무덤에 묻어놨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희 왕은 다윗이야. 그 다윗이가 와서 왕 된대. 그러면 죽은 다윗이요, 안 죽은 다윗이요. 예? 그러니까 구약은 포면이라서 임시로 예수를 다윗으로 보낸 거예요. 예?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왔어요. 마태 1장에. 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어요. 그게 뭐냐면 종말이에요. 말세요. 그럼 이제 구약은 새 초고 예수님을 기준해서 BC, AD인데 예수가 태어남으로 말세요. 그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베드로가 말세에 성령을 부준다 했죠. 말세라 했어요. 지금은 뭐냐? 말세가 2000년인데 지금 말세에 지 말이에요. 말세에 말세. 말세지 말. 알았어요? 세초는 4000년이요. 아담부터 세류양까지 4000년이 세초 세상 시작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새로 역사. 그래서 임시는 구약이고 완전한 것은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아담은 오실자 표상인데 첫 아담은 예수의 그림자고 모세도 그림자고 다윗도 그림자고 진짜 예수는 나사렛 예수 한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짜여졌어요. 그 구약의 언약은 예수가 와야 이루어지지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에게 기다렸어요. 구약 사람은 오실 예수를 기다린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예수가 생명의 빛인데 역사의 주인공이요. 그래서 예수를 중심해서 BC 구약은 BC는 영어로 BC요. 근데 B는 before 전에 C는 Christ 그 약자가 BC가 예수 오기 전에 구약을 갔어요. Before Christ. BC 신약은 AD인데 안노 도미니. 그럼 예수가 생명의 빛이다. 이따 태어났다. 그 AD 주후 주전 주후 주전 알아요? 예수를 기준해서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옛 언약은 Old 언약은 테스트멘트 계약입니다. 그 옛날 계약은 OT, Old. Old는 늙었다. 그 왜 신영균이가 그저께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영화 촬영할 때 Old Miss 노란 사스 입은 Old Miss 그거 노래 내가 들었어. 그때 어릴 때 많이 불렀어. 그죠? 노란 사스 입은 또 뭐 그대가 뭐 좋아 좋아 그런 노래 있어. 올드 미스 있어. 그 올드라는 늙은 처녀, 늙은 처녀. 그다음에 나이 어린은 젊은 처녀. 그게 하나님 역사를 볼 때 둘로 나누면 구약은 늙은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그래서 뉴 테스트멘트는 새 언약은 뉴 새로운 거 테스트멘트. 새로 계약이 예수가 새 언약이고 모세는 옛 언약이고 구약이고 이걸 표현한 것이 히브리 7장, 8장, 9장이에요. 예? 알아요? 그 여러분 사진 있어요? 사진 찍은 게 있어요? 백일 사진 있어요? 백일 사진? 그럼 돌 사진? 그럼 결혼 사진? 없어요? 그 처녀 사진 있어? 처녀 사진? 학생 사진도 있고? 없고. 지금 보면 어때요? 많이 늙었죠? 많이 늙었죠? 옛날이니까. 구약은 옛날 우리 사진을 옛날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마음을 알고 싶으면은 내가 사람인가 돼지인가 알고 싶으면요 율법을 보면요 드러나요. 율법의 잘못이 내 잘못이요. 모두 다 기록해놨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빠진 것이 없다.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읽어 들으라. 내가 구원한다. 그 택한 사람만 아버지 말씀 듣지요. 안 택하면 모릅니다. 탕자가 왜 아버지 찾아왔는지 알아요? 그 원인 왜요?
아마도 상을 줘야 되는데, 자, 탕자가 왜 돼지 집에 살지 아버지 집에 왔나, 그 원인이 뭐냐 말이오. 원인은 뭐요? 몰라요? 아이고, 무식하기는. 아들이기 때문에! 남의 아들에서 뭐겠어요? 남의 아들. 내 아버지가 참,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어? 난 좋더라, 이게요. 나는 잘못했지만 아버지는 좋다, 이게요. 그 사랑을 느껴서 찾아왔다. 그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받아줬어요? 받아줬죠?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올 때 받아줘요? 그러면요, 뭐, 천번만 번 받아주지요. 이런 것이 일곱 번 용서한다 했는데, 뭐. 그 큰 사랑을 줄였고, 우리를 비시비시하게 꼭 배상용식 하시면 안 돼요. 배상용식 비시가 그걸 만드는데, 마귀가 미니 이렇게 판판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 판판이 넘어져. 그 의인은 몇 번 넘어진대? 일곱 번 넘어진대요. 일곱 번이 많다는 뜻입니다. 꼭 하나, 둘, 일곱이 아니고요. 그 악인은요, 안 넘어져요. 왜? 악인은 마귀가 지 새끼 잡아먹습니까? 안 밀어붙여요. 예수 편만 반대하지. 예수님께 속한 양 때만 잡아먹지, 마귀가. 응? 마귀는 자기 편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이 편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 공격을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랑과 상급을 채워주신대요. 그게 마귀 공격 받으려면요, 눈 뜨면 막 계시로 두고 나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 개걸로 빠져가지고 안 합니다, 전도 안 해. 전도에 회비를 내거든요. 한 달에 얼마씩 내? 5천 원 내는가? 만 원 내는가? 어? 아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민족 살려? 어? 어? 아, 그래. 그, 전도 회비 냈다고 전도는 안 해, 그래? 어? 그러고, 주님 공중에 구름 타올 때, 증거 마치고, 3일 반 죽었는 사람 올라가면요, 올라갈 거요? 증거를 마쳐야지. 증거 안 마쳤는데. 그 증거 마칠 거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증거 마실 거예요? 여기 너희 왕 다윗이 누구냐 이게요? 죽은 다윗이 아니 살아있는 다윗이 있다니까요. 다윗이 둘이요. 그 이사야 9장 6절에 왕국 건설의 빛은 갈릴리에서 출발하죠. 큰 빛이 갈릴리가 천년 동안 어둠이 빠졌는데 예수가 와서 회개하라. 내가 천국이다. 그 큰 빛을 받아서 그 서불로 납달리 땅이 전에는 멸시를 받았는데 구약에는 예수로 통해서 큰 영화롭게 됐다. 크게 영화롭게 됐다. 왜? 사도들 거슬러서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예? 알았어요? 근데 미디안이라든지 미디안이 북방 군대가 온대. 그때 기도원이 나가야 되거든. 그게 우리 제단의 기도원이란 말이야. 근데 6절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 줬어. 그 아들 이름이 뭐요? 아들 이름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주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그분이 다윗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세도록 왕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구약 다윗이나 예수나 같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예? 다윗의 고향 어디요? 서울이요? 부산이요?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이 누구 집인데? 아버지 집이지? 이스라엘 집이지? 그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유대 지파의 베들레헴에. 예, 사진 놓고도 모르면 안 되지. 구약은 사진인데 아담이 바로 예수라니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사진이다. 그 말이죠. 그럼 야곱이가 구약 야곱도 지금 우리도요. 해산 고통이에요. 해산이 뭐냐? 제일 힘드는 거예요. 아주 힘드는 시대예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 왕권 놓고. 왕권을 놓고 싸우는 왕권 쟁탈전이에요. 농구 감독이 잡혀갔잖아요. 아주 더럽게 돈 4천만 원 얻어먹고 그래. 승부를 조작해서 그래. 승부 이렇게 해야 돼. 자기 편에 선수들이 있는데 상대편에게 돈을 받아먹었으니까 자기 편에서 골 잘 넣는 사람을 결정 시간에 빼버려. 골 못 넣겠고. 그러면 지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 받은 거예요. 선수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먹었다.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조사받고 그 사람 성이 최강과 강강 모르겠네. 박가야? 강가야? 강씨야? 강동이래? 강동이. 아, 이제 생각나네. 강동이. 이렇게 갔어. 그 몇 년 받을 거요? 모두가 이 세상은요, 돈판이야, 돈판. 돈만 주면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혀가는 거요. 그 사람이 감동 안 됐으면 안 잡혀가요. 예? 농사지면 안 잡혀가.
근데 공부해가지고 광부대학교에서 잡혀. 그래. 난 그게 걱정이요. 대학만 나오면 그 다음에 형무소야. 갈 곳이 없어. 어? 그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후삼년 형무소 그거 갔다가 취업 가야 돼. 그 우린 이 사상 앙석했기 때문에 공부도 못했지, 무식하지, 인물도 못생겼지, 몸도 다 늙어 빠졌지. 그렇게 쓸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마귀가 안 쓰면 내놔 써복해서 주워다 쓰는 거지. 그럼요. 고맙죠? 따라요. 마귀가 못났다고 안 쓰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니 고쳐 쓸렸고 불러주시니 좀 미칠 정도로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게. 너무 고맙다. 그 느껴집니까? 우리 같이 무식쟁이 병들고, 가난하고, 재주도 없고, 거짓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응? 남은 사기도 안 치고. 그렇죠? 여러분 사기 못 치죠? 겁이 나서 못 치, 겁이 나서. 가슴이 덜덜덜 사기 치면. 적어도 거짓말하고, 김정은 같이 사기 치는 놈은요, 이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다는 게 지금요. 그러면은, 보여주는 것은 구약시대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는 진짜다 이게요. 이거 다윗이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예수님이 계시록 10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다시 예언하라. 다시 하면은 내가 그 나온다. 예수가 나온다. 어디 나온대요? 다 내가 속에 들어있어. 성경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자, 따라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야. 모세도 선지도 다 나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안 믿잖아. 율법 종말 유대인들이. 왜? 율법은 안 믿어요. 은혜로 택해 믿지. 그래서 율법은 사람 죽이는 법이고 예수는 살리는 법이라고요. 그 율법보다 더 좋은 법이 성령의 법으로 예수가 우리를 옮겨놔가지고 예수님이 성령 보내시려고 올라가셨다고요. 10일 만에 보내줬죠. 그렇게 살판났다고요.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아요. 성령이 끌고 가야 돼요. 예? 성령이 기름같이 자동차 좋은 거 사놔도요 기름 떨지만 못 가요. 그렇죠? 무용지물이야. 그 못생겨도요 기름만 있으면 가요. 잘생겨도 기름 없으면 못 가요. 예? 순복음께 크지요. 84만 명이요. 기름이 떨어져서 못 간다고 지금요. 삐익삐익하고 앉았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지만은요 기름이 철철 넘쳐서 잘 가고 있다고요. 응? 잘 가요.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저 산이 뭐요? 저 산이 시련의 산을 넘어가야 돼. 이 말씀 따라가려면은 온 가정 식구들, 일가 친척 동생들도 전부 막 이단이라고 반대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거 참 힘들어요. 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참아야 되거든요. 여름 못 참아요. 3일도 못 참아. 그 성령이 와서 자꾸 자장자장 성령이 불의길 밟아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과거를 보면요. 자, 험악한 산을 걸어왔는데 갈수록 그러면요. 더 좋아져 이제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자, 다윗이 나왔으니 에스겔 선지서를 봅시다. 에스겔 34장 실제 보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했어요. 에스겔 시대도 다윗이 죽은 지가 450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가 갈 것이다. 예수가 다윗같이 갈 것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러면 주전 천년 전에 죽었던 이새 아들 다윗이가 살아나서 왕 될 것 같아요? 그 말이에요? 아니,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아, 이새 아들 다윗이가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살아나서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머리 흔들어 아니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야 내가 보지 응? 아니요
아니지. 그럼 다른 다의식이 있어요? 있지요. 어디에? 보좌에 있지. 그 몇 년 만났어요? 500년 만났지. 예레미야 때는 600년 만에, 에스겔 500년 만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요.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기를 예수가 연나셨네. 그 예수가 구약에 쓰이던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윗은 70살에 죽었는데요. 40년 왕이 있다가요. 어릴 때요. 아버지 집에 버림받았어요. 아들 취급 못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가 기름 부었는데 다윗은 초청 안 했어요. 그때 다윗은 아버지 양들을 산에서 지키겠던 목동이었어요. 하나님 그 목동을 택했다고요. 근데 다윗의 아들이 8명인데 7명은 안 쓰고 8번째 썼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모략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 헤로당이 애굽에 피난 갔어요. 하나님 아들을 죽인데 그게 육체로 왔기 때문에 애굽에 피난 갔다가 호시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만 움직이면은 성경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기도하셔. 이 시련기를 우리를 길러주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려고. 근데 예수님 오시면은 모든 성경이 다 성취가 되어버려. 그러면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작은 채 꽃같이 먹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니나 해라. 난 합니다. 하고 있어요. 니나 해라. 그 여러분 할게 안 할게요? 하세요. 해야 다윗왕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 온 천하에 전파되어 피로산 백성들 자들아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의 왕국 살아서 보리. 19장 성가 얼마나 좋습니까? 받았어라. 받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에 중복으로 말씀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요. 에스겔 37장 해골 빼다개가 큰 군대가 되고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의 왕은 누구냐? 다윗이라고 24절에요. 자, 해골 빼가 변화받고 말씀과 생기받고 왕이 되는 데는 그 왕중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란 거죠. 그 예수란 말이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가나안 복지입니다.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여러분 아담 타락 이후에 이 땅에 어느 민족이 자자 손손이 나라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가 없어서요. 예수님 오시면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 받고 제사함 받고 몸 고쳐서 왕권 받으면요. 자자손손이에요. 세세왕이에요. 자자손손. 네? 알았어요? 자자손손이요. 그래서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중에 왕이 되리라. 믿습니까? 그렇게 이 말씀 알아야 되지요. 모르면요. 재미 맛이 없어요. 이 다윗이가 이세 아들 다윗이 아니에요. 그는 죽은 지가 400년 됐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당시는요. 앞으로 오실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했죠? 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요. 아, 수로본에게 여자가요. 가난한 여자가 딸이 간질병이 들려서 간질병이.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사람 보면 죽어요. 간질이요. 자빠지면 오줌 잡고 입에 거품 넣은 거 봤어요? 그 마귀병이요. 근데 그 엄마가 예수를 만나면은 귀신을 쫓아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 약으로 치료 안 돼요. 응? 여러분, 소천의 신도요. 소련의 작가잖아요. 미국에 망명 갔어요. 옛날에. 그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미국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소천의 신 박사님. 공산당이 뭐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물으니까 답을 했어요. 공산주의는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정신병자라.
이렇게 때렸어요. 마귀는 약물로 못 건쳐요. 그래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이 많아서 면회를 못한다 그 말이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예수 팀이 지나가는데 옆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딸이 불쌍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누구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지나가 안 듣고 우리 개새끼가 자꾸 나를 부르냐 이게 지나가 그 또 불러.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 안 들려요? 야 내가 귀가 밝다 듣는다. 근데 답을 하셔야죠. 그때 답이 나왔어요. 따라해요.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 그걸 들어서 그 여자가 그게 멸시받는 민족이죠. 개라는 거 자기는. 유대민족은 사람이고 가나안의 개라마 개. 그런데 여자 대답이 또 명답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뭐가 맞아? 난 개라는 거죠.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풀떼기는 먹고 안 삽니까? 맞아! 맞아. 예수님도 맞대도. 그러니까로 당신들 잔자들 먹다 남은 밥풀떼기 우리 이방 개한테 조금 주세요. 이렇게.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대할 때 귀신이 도망가 버린 것 같아. 그 딸이 살았어요. 하여튼 나스렛 예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하는 다윗이가 누굴까? 신약의 예수라고 말이야.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다윗이가 오면은 셋의 자자손손이 왕돌한다 그 말아요. 그리고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화평의 왕이죠. 또 그들로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천년시대 가서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 처소가 구의사재단이 지금요. 우리가 있는 이 학계석으라 치신 회복 구의사재단은 세계 애거당 중앙재단인데 우리만 앉아 예배 아니고 14만 4천가 부활성도들도 모두가 세시대 가면 우리가 중앙이 돼서 구의사가요. 애거당 중앙재단이요. 거기서 천년시대의 핵심 본부가 돼요. 요즘 말하면 청와대야 청와대. 알아요? 청와대 누가 있어요? 대통령 있지. 예수님이 청와대 대통령인데 천년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종,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가 나왔습니다. 본문에 가서 예레미야 30장 9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그러면 구약 사람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성에다가 바벨론 썩었는데 임시로 보여줄 때 이제 다윗이 오면은 완전한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왕,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루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영 원방에서 구원하고 원방은 바벨론 잡혀가면은 칠신이 돌아온다는 거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어디에 바벨론에 포로됐죠.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이면적이에요. 구약에는 돌아와도요 금방 말라기 때문에 문 닫았어요. 왜? 포면이기 때문에 구약은 보여줄 때는 선화가 질이 있어 안 되고 이 다윗이 오면은 예수가 오면은 제약의 질을 뽑아서 영원히 같이 산다는 거죠. 그게 이면적이에요. 그 성경은 종말을 미리 보여주고 고하고 말하고 보여주고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 역사예요. 두 번씩 400년, 70년 신약에도 사복음서는 400년 계시록은 70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을 얻을 것이라. 태평과 안락을 얻는 것은 천년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은 없었어요. 약속만 했지. 보여면 좋지. 고하기만 했지.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공산당 없어진다. 두루켜자가 원수가 없다. 육자백이 없어진다. 그 말이요. 칠자백이면 사는 거요.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함께가 뭐요? 임마누엘 역사요. 임마누엘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배단다 할지라도 열방은 일곱 머리는 다 없애버리고 스가랴 4장 7절에 수룻밥에 머리돌만 넣으면 태산이 평지돼요. 너는 진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에 갈 사람은 책임지겠대. 안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공도는 공이에요. 공법으로. 하나님 불법이 아닙니다. 공입니다. 공법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신인데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거 없어요. 예? 사바사바가 없어요. 뇌물 안 받아요. 예? 하나님 100억 주께 구원 주세요. 구원 안 팔아. 공의로.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에 십자가를 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버리고 우리를 그 피로 샀다니까요. 예? 우리가 이래도요. 비싼 값입니다. 예수 피로 산 값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피로 사서 8절에 예수가 책을 받는 조건은 자기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샀어요.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돌하리라.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책 받았죠.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그 받을 조건은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피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6월절 십자가 정오 14일날 그래서 책을 받아가지고 그 책대로 마귀를 잡고 이 땅에 왕국을 이룬다. 그것이 예수 왕국 천인왕국입니다. 누 밀레니엄. 공도는 뭐냐? 공평하다 이거예요. 기울지 않고 공평하다. 저울은 공평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이 공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든 아담이 죄를 지으시니 예수가 아담 와서 대신 죽었다 이거. 그 죄의 구렁텅이를 사랑으로 채워줬다 미워줬다. 그렇게 마귀가 못 잡아가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었잖아.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율법이 마귀가 죄값 내놓을 못하지. 예수가 죽었으니까. 사형수가 한 번 죽어, 두 번 죽어. 어? 열 번 죽어? 한 번. 예수가 사형 당했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율법에 사형을 당했다고. 그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 우리는 죽으면 끝장이잖아. 그렇게 우리를 밀어내고, 야, 가만있어. 내가 대체 죽고 올 테니. 그래서 69일에 기름 붓고 끊어져서 갔다 왔다고요. 어디 갔다 왔어요? 땅 속에. 몇 년 동안? 어? 몇 년? 몇 년은 뭐 3일이지. 3일 동안 땅속에서 무덤에 갇혔다가 예수 부활했으니 이제 이 3월 말에 부활절이죠. 성령은 부활입니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지. 생명이지. 예수가 부활 못하면요. 우리는 사망 골짜기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응? 그래서 부활이 두 개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부활 받을 바에는 첫째로 갑시다. 왕권의 부활로. 두째도 좋아요. 평신도 또 부활 받아요. 그 무궁서에 가고. 첫째 부활해야 왕국에 들어갑니다. 천인왕국에. 그래서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근데 우리는 죄 안 지은 거 없지요? 다 졌어요? 그 부끄러워, 어떻게 다 부끄러워서. 죄 짓고, 그렇게 죄를 짓고, 어? 아이고, 뻔뻔스럽게. 죄 짓고도 나 죄 안 졌다고. 그게 더 뻔뻔스럽지. 죄 짓으면 다 고백해야 되지. 신하시죠? 그 앉은 죄가 뭐야? 뭐 앉은가? 무슨 죄 안 지었어? 그럼 다 졌단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괜찮아.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그래서 죄인을 밀어내고 당신이 죄 없는 예수가 죄인이 됐다. 그 말이요. 예? 죄인께서 너희처럼 사랑해줬다. 이 말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법으로 다스린다. 공법이다. 공도다. 도자가 길도자요. 공의의 길. 야곱의 도는 공의의 도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줘야 받지 인간은 못 받는다.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근데 우리가 아담부터 선악과 먹고 죄 지은 것은요. 이 땅에 어떤 법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고칠 약이 없어요. 치료가 안 돼요. 사망해요. 보세요. 네 상처는 크고 고칠 수 없고 예? 병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젤병을 고칠 병원이 없어요. 상처가 커요. 죽어야 끝나요. 근데 예수 병원에 오면요. 살려줘요. 고쳤어요. 예수 병원에 입원하면요. 영안신이 없어요. 네? 다 고쳐나가요. 그거 어딘데? 구의사 재단이요. 그 스가랴 1장에 내 공장이시 내 공장요. 내 뿔이 나올 때 사대강국 내 공장이 나와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세일의 전쟁이에요. 전쟁. 자, 그래서 네 상처는 고칠 수 없다 했어요. 네 창상은 중하도다. 얼마나 막에서 찔렸는지 막 부상당했어요.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어. 우리 죄를 변호해 줄 사람 변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엄청난 죄를 뭐 안 지은 죄가 없는 죄를 다 마음으로 지었지, 뭐 손발로 지었지, 행동으로 지었지. 죄 지었죠? 그 나이가 많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전문을 애기는 죄가 없습니다. 그건 속에 들어서 안 나와 그렇지. 예? 사람이 걸어가면 그때부터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죄를 다 지었어. 전용대 목사 그랬죠.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그래도 됩니까? 된다는 거야.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아담의 범죄, 우리 범죄, 고칠 약이 없어 세상에는요. 율법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병원장이다. 다윗이 오면 된다. 다윗이가 죄를 단번에 속했다고 히브리 몇 장이요? 예? 9장, 몇 절이요? 아이고 세상에. 어느 교회 다니다 왔어요? 어느 교회? 아니, 죄 쓰는 교회 다니다 왔는데 히브리 9장 몇 절에 자기 피로 단번에 죄를 씻어가기 있는데 11절. 10절은 율법은 예수까지 맡겨둔 것이고 예수가 와서 율법을 단번에 이루어버렸다. 그게 예수가 최고죠. 우리는 죄만 지었어요. 그래서 상처가 3일 약이 없는데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에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병원에 입원하면 되잖아. 입원하면 재병 들었으니까 네 고통이 나지 못하리라. 네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수다는 많은 숫자 이 다자가 많을 다죠. 숫자가 많아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를 보내서 때리고 율법으로 책망하고 네 이런 죄 지었다고 알려주는데도요 예수께 안 나오고 하나님께 안 나오고 금송아지 앞에 가서 자꾸 복을 달락한다. 그러니까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왜? 하나님 약국을 택했기 때문에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바벨론 망하고 아수르 망하고 애굽 망하고 일곱 무리 망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노락하는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그 야곱은 하나님 복중에 택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안 버린대. 거기서 이제 발람이도 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폐역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용서다. 알았어요? 야곱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달렸다고요. 아버지는 아들의 십자가 보고 그 밑에 야곱의 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야곱은 날 때부터 선택받거든. 그 태어나서 선악과 죄 때문에 온갖 죄를 다 지었는데 십자가 밑에 나오면요. 단번에 싹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모세 총회에 그 어른들이 폐역해서 죄만 지어요. 당을 지어요. 모세를 공격해요. 그 불뱀이 나서 깨물었어요. 그래서 퉁퉁 부어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인데 아버지 저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 다 뱀한테 물려 죽는데요. 그러면 네가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뒷동산에 높이 꽂아놓고 강고에 와서 쳐다보라고. 그렇게 제정신이 있으면 쳐다볼까요? 응? 제정신이 없어야 되지. 그 예수는 똑똑한 사람 못 믿어 바보가 믿지. 그 아니
퉁퉁 부어가지고 뭐 죽을 판인데, 뭐, 노뱀 차단, 노뱀이 뭐 조사를 나죠. 무슨 뭐, 뭐, 노뱀이 어떻게 내려오지 못하는데, 남에 달렸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쳐다보면 딱 났는데, 그게 구원의 비밀을 아무나 압니까? 그래서 오세 때에 사람들이 60만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민수기 21장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 설교했어요. 누구한테? 한 사람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를 본단 말이야. 거듭요? 내가 나이가 중년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 보니까, 야 너는 땅에 있는 새 가느냐? 내가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말이다. 너 어머니 뱃속에 가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 말이야. 야 바람 불어? 예, 봄바람 가을바람 불지요. 그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 거야? 몰라요. 바람 불지요. 하나님 그 물, 예수님 물어봤어. 이거든. 야 바람 불어? 불려. 어디서 가는 거야? 모르죠. 부산서 왔는지 홍콩 왔는지 하여튼 뭐 대구 사는지 바람 오긴 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 불어. 바람이 분다 이게. 근데 모르지? 몰라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 예와 같다. 성령 받은 사람은 뭐 앞뒤를 몰라요. 하도 받으면 돼. 흔들리면 된다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 저 민수기 읽어봤지? 모세가 노뱀 꼽아잖지? 노뱀. 예. 내가 노뱀이다 이놈아. 내가 네 죄를 거머쥐고 저주받으러 왔다. 날만 쳐다보라. 즉시 나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이 예수가 노뱀이 됐다. 우리 대신 저주받았다. 모세 백성이 불뱀 물렸을 때 구리뱀이 살렸다. 그 구약과 예수가 똑같다니까요. 그러면은 야곱아, 네가 죄 짓고 나를 떠나서 어디 가서 돌아다녔느냐? 맨만 맞았지? 근데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난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해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했다. 때렸다. 야단쳤다. 16절.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그 일곱 무리 공상당 증도요. 우리 기독교 잡아먹어서요. 저들이 망해요. 응? 원수들이 기독교를 박살내도 기독교가 이겼어요. 순교자가 이겼어요.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너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공산당의 나팔로 러시아 땅에 기독교를 다 잡아갔잖아요. 부활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요. 공산당은 지옥 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적. 지금 시온이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을 가지고 나가서 모아야 돼요. 시온산 정부를 위해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수십가 나오는 일곱 명의 역사가 종말에 초막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아이고 좋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한답니다. 영육관에. 그러면 모든 우리 죄병이 없어진다.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마귀로부터 상처받았어. 죄로 온몸이 다 상했어요. 병원에는 어떤 사람 갑니까? 환자가 가는 거지. 여기 영적 병원인데 영적 문제인 사람도 오는 거예요. 많이 상했어요? 앉은 죄가 없어요? 죄 짓고도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예수님인데. 죄 짓고도 큰 소리치려 하나요? 왜?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어요? 그쪽에서 사랑했지. 딱 사랑했지. 예? 여러분도 사랑해봤어요? 예, 이거 못생긴 때문에 사랑해봐. 아, 짝사랑도 못해봤어요? 그건 해봤겠지, 언제, 일평생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짝사랑해요. 우리는 예수가 좋지만 몰라서 못 가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장가가 오시면 못생겨요. 장가가 오고 싶어서. 호샤 12장, 호샤 2장문이, 야, 이스라엘아, 내가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너 내한테 시집 안 올래?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줘야 돼요? 외면해야 돼요? 받아줘야죠? 근데 십자가 사랑 믿으면서도 부산으로 쫓아간다. 부산 백석으로 쫓아간다. 더블 시샤라. 그게 음녀 사랑. 예수를 사랑 안 한다는 것이죠. 18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지금 5개월 때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종도 찾아옵니다.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긍휼이 뭐요? 불쌍하다. 70년만 되면 긍휼 베풉니다.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 자기 산이 시온산이에요. 모리아산, 아브라함 약속한 산, 축복의 산에 그게 셋이라는 말이죠. 그 궁궐은 왕이 사는 왕궁이요.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솔로몬 성전, 솔로몬 왕궁은 13년 건축했어요. 잘 지었어요.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양어롭게 하리니. 두 번 양어롭게입니다. 이사 9장에 갈릴리 영하는 영혼군이고, 이사 43장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육체 변화, 육체 구원입니다.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여전은 아담 범죄하기 전에,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죄가 없으니까,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어쨌든 야곱을 치면 하나님이 박살 내겠대.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 보호조치해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야곱은 해? 하나님 마음이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에 쏟아부었어. 여러분도 자식이 많으면요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중에 누구를 저 사랑 같아? 누구를? 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봐. 여러분 자식이 10명인데 똑같이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 중에 10명 중에 어떤 놈을 사랑 같아? 어? 병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반버버리 또 소아마비 무식하고 만날 쓰러져 누워있는 거 그놈을 부모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애새가 많은데 야곱도 있는 야곱 중에도 치질이 못난 야곱들 우리 같은 거 불쌍해서 이게 하늘 영양가를 먹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죽게 드립니다. 사랑관계. 자,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재림을 영접 못해. 처음 사랑이 없어졌어요. 아, 처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그 교회가 귀신이 와서 사랑을 쏙 뽑아갔단 말이요. 그 겉으로는 잘해요. 근데 속에 남 살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살릴 마음이 있어요? 죽일 마음이 있어요? 내가 건세 받으면 죽인다, 너. 김강보 전사가요. 그때 유신정부 때 용산경찰서 잡혀갔어요. 그때 세 사람만 다니면 잡혀갔거든요. 데모한다고. 그 전사를 갔다가 잡혀갔어요. 아, 형사한테 밤새도록 조사를 받는데 막 주전자 물 갖다 수건 섭섭하고 막 코에 물을 붓는다 해. 숨도 못 쉬게. 항복하라는 거 너 간첩이지. 이렇게 막 조사를 하더라 해. 그래 하룻밤 고생하고 새벽에 나왔는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건세만 주세요. 건세만 주면 1번지가 용산경찰서입니다. 가서 형사를 박살내겠대. 네, 그랬지. 전도사님 건세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어버렸어. 여러분도요 감정 있습니까? 건세 받으면 죽인다 하면요 하나하나 데려가 버려요. 건세 안 주고 그런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예수 마음 가지세요. 예수 마음.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이름 없이 용서할 사랑 가지라고요. 예? 아,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해서 살렸는데 죄인 주제에 그래 용서받으면 감사하고 사랑 줘야 되지. 왜 사랑을 안 주고 왜 자꾸 주먹을 주려고 주먹을 던져. 21절에요. 그 왕은, 자 왕이 문제거든요. 나라는 왕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만왕의 왕인데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본족이 아브라함의 집에 유다지파요. 예? 다윗이 유다지파, 예수도 유다, 우리도 유다지파인데 한국이 유다지파요. 왕들이 나옵니다.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보세요. 우리가 간 게 아니고 그분이 오락했어요. 왜요? 뭐 줄였고 하늘의 사랑을 주려고 오락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랑을 받을 자격은 죄를 지어야 돼요. 박살에 내서 부재지요. 완전한데 무슨 여러분 요즘 서울에 재개발 많이 재개발. 어제 집 짓는데 그 뜯고 다시 지으면 돼야 안 돼요? 뭐 아끼는 못 하던가 왜? 왜 가만히 있어 대답도 안 하고?
아, 집을 어제 새로 지어서 중공해서, 근데 내일 또 시에서 또 다쳐뜯고 다시 재급하는데,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없지요. 적어도 50년, 30년 되냐? 다시 뜯고 짓는 거요. 응? 우리는 에덴 동산이 6,000년 동안 썩어 빠진 건데, 이거 다시 뜯고 재개발한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용서해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것이죠. 우리가 뭐, 주세요, 주세요. 편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때가 되면 강제로 불러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도라, 공도.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 것은 내가 잘나서는 게 아니고, 엉칸 죄짓고 쓸모없어서 하나님 불쌍해서 택해서 보내준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러분 죄 짓고 싶어지요? 약해 넘어지는 거요? 순간적으로? 죄 질 마음은 없죠? 당연하죠. 근데 마귀가 힘세니까 밀면을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져도 죄는 아니에요. 어? 넘어져도 죄는 아니에요. 넘어져도 죄가 아니냐고. 죄질 마음 없어요. 넘어졌지? 다윗도 넘어졌지, 솔로몬도 넘어졌지, 죄질 마음은 없어요. 여호사도 넘어졌지, 스가랴 3장에. 근데 하나님이 여호사가, 야, 너 왜 죄졌어? 야단 안 쳤어요. 알아요. 너는 죄질 마음 없지만은, 엉칸, 막에 강하니까, 미니 깨니까 넘어졌지. 그래서, 여봐! 이 여호사 옷 벗겨. 죄졌는데요? 잔소리만 벗겨! 내가 그 사람 속을 알아. 중심 본다, 이게. 응? 김정리는 땅굴 파고 사람 죽일만 먹지만은 우리 야곱은 남 살릴만 밖에 없어. 그런데 마귀가 미니게 넘어졌어. 그 겉을 벗더는 정말 죄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대. 용서했대. 인간들은 용서 없이 피난, 어, 틀렸나? 신의 섭리 위대해서 용서하셨네. 응? 그게 스가랴 3장이에요. 용서했어요. 그럼 WCC 용서할까요? 아니, 이거는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마귀를 사랑해서 WCC 같았고요. 만약에 예수를 사랑했다면요, 세일을 찾아오지요. 그래서, 고려신학교 김경실 교수님이 그 대표자예요, 그 고신에서, 교수 중에서. 근데 우리 책을 받아보고, 내한테 전화를 몇 번 했는데, 한번 온다, 돼, 안 온다, 이게, 왜? 중심이 없다, 중심이. 중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계시로 사랑하면, 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은. 근데 완전히 간판적만, 세상, 세속적으로, 교파적으로, 자기 명예 가지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부산 WCC는요, 엘리야가 이기지, 다른 사람 못 이깁니다. 하나님 이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850명이 모여있어도 우리는 한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갈매산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락했단 말이야. 그래서 접근했단 말이야. 그래서 접붙었단 말이야. 포도나무 접붙었어. 내가 잘라서 접붙었어요. 우리는 뭐요? 개포도, 개포도. 개포도 가지를 잘라다가 참포도에 접붙였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포도나무다. 너희는 내 가지잖아. 접붙였다 이게. 붙었어요? 그 떨졌다 붙었다 그 왔다 갔다 해? 교회 올 때는 붙어보고 집은 떨지고 붙을부 떨어질라 부락부락 그래요?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듯이 성신이 계시는데. 그런데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아버지 뜻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아버지 성경 예언의 말씀이 뜻인데 이 뜻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예? 자, 따라해요. 주인이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뜻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우리 종놈들은 마음대로 놀고 일 안 하면은 주인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너 몽둥이 맞고 할래? 응? 그래 내일부터 전해요. 응? 하루 한 건을 해요. 한 건 하거든. 요 계시록 핵심 전도지 만나도 이거 다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 만나서 싸놓으면 안 돼요. 응? 그냥 갖다가 뿌려. 사람 만에 가서. 응? 그거 많은 거요. 내일 모레고 책이 들어오는데 그 자리를 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빨리 해요. 아 하긴 뭐래 웃고 그만두지. 이게 웃음으로 될 게 아니라고요.
행동 개시해서 그 많이 뿌리면요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그래서 마리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사랑을 몰랐는데 이렇게 쓸모없는 죄인들을 불러서 왕권도 주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우리 죄값으로 예수 대신 죽으시고 일찌감치 2000년에 벌써 죄값 치러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 이렇게 안식 가는 길이 있다가 이 말입니다. 26자입니다.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엘 나렴이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장하고도 장하다 하나님의 큰 능력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갈 길이 한 길밖에 없나이다. 오직 기록되었으되 주님도 만왕의 왕으로 이 말씀대로 걸어가셨고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마귀 떼들한테 십자가에 달려서 찔리고 터지고 매맞고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무서운 저주의 죽음을 주님이 당하셨나이다. 주님 가신 길 우리가 가야 되겠사오니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마귀를 겁내지 말고 용기 있게 7.8기로 시온산에 부활처로 천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금 11절 손길 위에 무한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어서 영광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축제에 되면 안 되겠사오니 천열매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까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